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8월 28일, 네, 수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또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안내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17,860원에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아유, 지금 합병 관련해서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주가가 아유 안 올라가서 네,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주주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요 아주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25,000원이 아닌, 네, 최소 5만 원 이상 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인지, 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5만 원 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주식 콜센터가 오늘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상승 패턴, 네, 그려가기 위해서 이쁘게 차트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거래 마감, 네, 상승, 네, 패턴, 그 다음에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세력들, 네, 입장해져 있고, 지금 현재 주가, 네,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를 끌어올릴 마음이 없다. 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좀 힘든 시간이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아유, 죄송합니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네, 어제 좀 거래량이 좀 줄기는 했어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매도가 좀 있었고요. 자, 외국인들,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에서 우와,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연기금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왜? 합병 반대 관련해서 이슈도 있지만,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지금 나와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 지금 14개 국가와 원전 관련해서 지금 조율 중이에요. 네,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원전. 네,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네,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제가 전해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주식 콜센터가 선물 두 개를 들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무상증자.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 제가 들고 왔어요. 자, 1대 9. 네, 9월 달에 네, 무상증자 발표가 있습니다. 무증 발표. 9월 달에 무상증자가 들어가요. 1대 9. 네, 한 주를 갖고 있으면 9개의 주식을 주는 네,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 제가 준비해 놨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대왕고래. 자, 대왕고래 관련된 네, 제가 선물 준비해 놨어요. 현재 주가 1,800원이고요. 네, 지금 요 대왕고래 관련된 선물이 네, 9,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겁니다. 제가 요거 선물 두 개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자, 010-4172-8706번으로요. 자, 선물, 주식콜센터에게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무상증자, 아이고, 오타가 났습니다. 무상증자 선물과, 네. 대왕고래 관련된 선물 제가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네, 좋은 소식 하나 들고 왔다고 했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 주주님들. 자, 폴란드 SMR 큰장 선다. 네, 총 20기 건설키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개요. 네, 20기. 네, 요거 5천억씩만 계산해도 네, 10조 원짜리입니다. 네, 폴란드에서 SMR 네, 20개를 만들어요. 자, 20기 구성된 SMR 시스템 건설 추진한다. 첫 번째 SMR 원자로 네, 부호츠와베크에 건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나라 한수원하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그 다음에 우리 기술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폴란드 SMR 큰장. 네, 이거 우리 20기예요. 자, 체코 원전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이거 좋은 소식 전해드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내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 주주님들 국민연금도 우리 합병 관련해서 네, 지금 부정적으로 두산 합병 부정적 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 관련된 내용 좀 살짝 말씀드리면 두산 로보틱스 제출한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틀 전 반려권입니다. 이대주주 국민연금이 두산그룹 계열사 합병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반대한다고 해서 이게 합병이 무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엄청 짜증나게요. 아우, 너무 화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에 대해서, 왜 짜증이 나는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주주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파크, 두산 에너빌리티 3사의 임시 주주 총회가 네,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오는 29일까지 증권 신고서를 정정해야 가능하고요. 어제 26일 금융감독원은 두산 로보틱스에 두산 바켓과 합병 관련 증권 신고서를 정정하라고 밝혔는데 소액 주주 피해를 우려해 거듭 반려한 거예요. 자, 두산 그룹 3사가 주총을 열기 위해서 2주 전 관련 내용을 주주님들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네, 소집 기한이 다음 달 10일인데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7거래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가 오는 29일까지 금융 금감원의 요구 사항을 모두 보완해야 하는 거예요. 자,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가 증권 신고서를 정정한 이후 수리가 된다 해도 주총에서 합병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엄청 짜증나게 이게 또 있어요. 자, SK 합병화 통과돼 버렸어요. 와, 저 이거 딱 뉴스 기사 보고 나서 욕했습니다. 욕 나왔어요. 와, 씨, 뭐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은 다 죽으라는 거야? 와, 이래서 대기업들 미친놈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두산 그룹 주가가 금융감독원의 2차 합병 제동에도 합병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 에너빌리티 전 거래일 대비 430원 상승한 17,8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하락 출발한 주가는 이내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됐어요. 네. 아, 참, 우리 주주님들. 많이 힘드시죠? 이제 좋은 소식 계속 나올 거예요. 장 초반 약세는 금융감독원이 전날 두산 로보틱스가 제출한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위한 증권 신고서에 대한 2차 정정을 요구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요.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한 건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금감원이 보완한 요구권의 개편, 조직 개편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 분할 신설 부분의 수익, 가치 산정 근거 등입니다. 논의할 시점과 검토 내역, 그간의 진행 과정, 거래 시점, 결정 경우,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 등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주주님들, 네, 주식 콜센터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두산 애너빌리티 관련해서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 빌어먹을 SK 이노베이션과 SK 이노베이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해버렸어요. 아, 진짜 화가 납니다. 우리 주주님들. 장 중에 SK 이노베이션과 SK 이노베이션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두산 그룹 주도 합병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주가 흐름을 달리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세요. 대신에 주식 콜센터가 선물 두 개씩이나 들고 왔잖아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 힘내시라고. 저는 우리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이 두산 애너빌리티로 수익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국민연금 수칙이 들여다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게 액션인지 진짜 주주님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안건 콜업에 9월 중돈이 한다. 명분 주주가치 중점 검토,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시 분할 합병 무산 가능성도, 네 무산도 아니고 무산 가능성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주주님들 아휴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 어떡하지 우리 주주님들. 두산그룹이 제시한 명분은 혼재된 사업의 클러스터디화를 통한 시너지 강화다. 웃기고 있네. 지들 주머니에 돈 아끼려고 지금 개인 투자자님들 뒤통수 때리면서.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은 차세대 유망산업인 2차전지 자회사 SK온 살리기라는 특명이 있었지만 두산그룹의 경우 명분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수책에는 SK이노베이션, SK E&S 합병 계약 체결 승인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사유는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총에서는 네, 통과가 됐죠. 아유, 당사 수축인은 비상장사인 SK E&S와 상장사인 SK이노베이션의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서 문제가 제기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구. 이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합병이 성사가되면 대주주인 SK 지분율은 상승하는데 반해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6%대에서 4%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 주주님들 그거잖아요. 두산 애너빌리티 네, 들고 있으면 두산 로보틱스. 아유 우리 주주님들 주식 매수 청구권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께 무상증자 관련된 네, 선물 제가 준비해놨으니까 그 선물 잡으세요. 그러면 더 큰 수익 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네. 아 진짜 아우 저는 너무 화나요. 아 답답해요. 우리 주주님들 그래도 아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자 그리고 또 우리 합병은 아 좀 우리 무산되기를 제가 기도할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아 우리 주주님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또 하나 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자꾸 원전거인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우리나라에 태클 들어와요. 짜증나게. 아 진짜 조지 워스 웨스팅하우스는 전기혁명 선두주자 자리를 놓고 토머스 에디슨과 싸운 경쟁자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일단 뭐 대충 요거 넘어가고요. 자 미국의 발목 잡힌 K원전 K전기차. 아 미국 이 새끼들 왜 자꾸 이럴까요 주주님들. 너무 화가 나는데. 아 K원전 막는 미 웨스팅하우스와 몽니 그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자기네들 원전을 못 만들잖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그 다음 웨스팅하우스 미국 회사 아니에요. 캐나다 회사 거예요. 캐나다 거예요. 왜냐하면 지분율이 캐나다 어디 회사들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
사상 최대 원전 수주로 다 주목받는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이 미국 웨스팅하우스 변수에 발목을 잡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가압수용 경수로를 상업화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원전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 얼척없네. 우리 주주님들 얘네들 어떻게 할까요? 아, 참나. 거지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이름만 남은 미국 웨스팅하우스. 자,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가 51% 지분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우라늄 업체에 카메코가 49%를 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국 회사는 아니고 부른밤 미국 회사예요. 직원 수 감소. 네, 감소. 네. 지금 5만 5천 명 있던 게 지금 9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이거 좀 어떻게서든지 돈 뜯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태클 들어온 거예요, 주주님들. 캐나다 사모펀드가 주인인데 25일 원전 업계 따르면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예요. 자, 브룩필드는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랐습니다. 아유, 캐나다 이 자식들. 네, 2010년대 후반부터 계속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간 분쟁을 두고 이런 지배구조 변경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원전 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많은 원전을 건설하면서 기술자들 사이에 유대감도 강하고 기술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지만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되면서 한국의 기술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우리 사모펀드, 우리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하나 두 개씩 계속 수주 계약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것들이. 아유, 나쁜 양아치 놈의 새끼들. 네. 우리 이거 잘 풀릴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한시름 놓으시고요. 네, 정부에서 네, 적극 할 거고 체코에서도 깔 겁니다. 자, 주식콜센터에게 선물 받아가세요. 네, 첫 번째 무상증자. 네, 9월 달에 발표가 있어요. 1대 9. 한 주만 갖고 있어도 9개 주식을 주는 무상증자. 네, 요거 선물 제가 준비해놨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왕고려의 프로젝트. 요 관련된 거요. 지금 현재 1,800원이고요. 네, 9,000원에 매도할 겁니다. 제가 요거 선물 두 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010-4872-8706번으로요. 자,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네, 지금 100만원으로 자, 5개월 만에요. 자, 우리 주주님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를 해요.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무료. 자, 요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네, 가족방 제가 요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방 통해서 네, 종목 추천드리고 있고요. 네, 이 종목 추천드립니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아, 그리고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제가 두 개에서 세 개를 추천드릴 거예요. 자,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하시고요. 자,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제가 내드리고 있어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네,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안 돼. 100만원으로 시작할 거예요. 자, 1개월 차에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2개월 차에 200만원을 400만원으로, 3개월 차에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4개월 차 800만원을 1600만원으로, 5개월 차 1600만원을 3200만원으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6개월 차부터 매달 3200만원이 생길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자, 주식콜센터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자, 010-4172-8706번으로요. 자, 숫자 1번. 숫자 1번, 네,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물, 네, 숫자 1번과 선물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초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무상증자 관련된 선물과 그 다음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요 관련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자,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일만 생길 거예요. 자, 좋은 일만 생길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화이팅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